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신앙의 동지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. 엘리야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아니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욱더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.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. 빵.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?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? 이제 정말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. 또다시 힘을 내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네, 교회 소식입니다. 네, 오늘 세신자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. 네, 이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세신자 혹시 일어나시겠어요? 박수!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세상 받고 있지요 받고 있지요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